지난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1,3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아주 이상합니다. 불국사 주차장의 차량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보다 13% 이상 증가한 1,329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의 근거를 알면 결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불국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수를 근거로 인원을 추정하고 여기에다가 25%를 더해서 관광객 수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부터 사용하는 이 같은 통계 방식은 하루바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 통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경주 지역의 관광 산업이 상당히 의사결정에 위험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관광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경주시가 올 들어 관광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 작성 지침을 내려준 것이 계기가 돼 새로운 관광객 통계 방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불국사를 기준으로 하는 관광객 통계와 문광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관광 지점별 입장객 수를 근거로 정확한 관광객 통계를 내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불국사 외에 22개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수를 반영하되 중복이 되는 관광객 수를 적절히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관광객 통계를 바탕으로 경주가 관광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병창입니다.